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과 목포 사이 철도 전철화 사업. 전남도는 이 사업을 제때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보성과 순천 구간의 사업비 1,13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87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2023년 순천만 정원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도 20억 원이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천사대교 보행로 개설 등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추가로 필요한 전남의 현안 사업은 16건에 이릅니다. 광주시도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과 첨단 3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1,6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는 이들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여당과 정책 협의회를 갖는 등 막바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역구 사업이 됐든 아니면 관심 있는 소관 상임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표 사업들을 쭉 만들어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매일 접촉하면서 하고 있고.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뉴딜 사업 예산 1,760억 원이 이미 정부 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호남 동행을 선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